이제 고군분투를 하시는데 그날 2차 토론회에서 한 가지 또더 제가 질의를 던지고 싶은 거는 이번 2차 토론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국민의힘의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 화태경 후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막 그냥 한90% 정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차지했는데 그날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화태경 후보가 거의 뭐 선봉장이 돼가지고 그런 다른 후보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입막음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엇박지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하여튼 저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다른 후보들 듣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던데 뭐 저는 사실은 뭐 저에게 질문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설명을 얘기를 충분하게 할 텐데 저에게 질문하진 않고 다른 후보들에게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제가 뭐 거듭 좀 말씀드린다면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라. 제가 답을 하겠다. 그런데 다 저한테 묻진 않고 그냥 그 4.15는 부정선거 아니다. 그냥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건지 사실은 뭐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팩트에 기반하고 법리에 기초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뭐 우연히 아마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국회를 들러서 우연하게 그 지금 하태경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왜 그럼 황교안 후보한테 직접 질문 안 던졌냐 했더만 황교안 후보한테 이야기하면 뻔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자기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 그다음 그러면 민경욱 또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하고 토론회만 하자 했더만은 당신하고 내하고 왜 토론을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뭐 저는 이제 저 범죄 수사도 좀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테니까 사람이란 것이 뭘 집요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해 나가면은 그 사람이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하태경 후보를 또뭐저뭐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그냥 사실 없이 그냥 무작정 아니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분은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인하는 거죠. 예, 뭐그 배경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뭐 국민들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말을 해야지요. 뭐 개인의 어떤 유불리 이해관계를 떠나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진실을 말해야 되죠. 저는 그게 정치인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런 그 본인이 득표라든지 이런 데또 정치적 입지라는 이런 부분에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인의 도리는 당연히 그런 부정선거가 부정이 하기 때문에 부정이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그런 진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더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게 지금 황 후보 갖고 계시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예. 거짓말하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그 뒤가 좀 편안할까요? 편안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해야 할때 해야 되고 또내 개인적인 유불리보다도 정치인들도 뭐준 공직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나라와 또 공동체의 좀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그런 정의의 길을 가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배반이 되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큰 지도층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옳은 일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옳게 행동해야 되고 나쁜 일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회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토론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도 뭐 모르게 우리도 그 욕하면서 보고한다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저는 문재인 정권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잘하나 어떻게 남 탓 저렇게 잘하나 내로남불 아이디어도 참 좋다. 그러면서도 그냥 돌아볼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는 뭐 이런 그 모습 정말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도 뭐 그런 거 본받을까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뭐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더라도 자유민주인답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 뭐 대학 강의 듣는 것 같네요. 뭐 윤리 강의 듣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참 그게 뭐 신문만 펼치게 되면 너무나 말 같지 않은 이야기. 엊그제는 보니까 또 문 대통령이 하와이를 가셔가지고 또 건국훈장과 두부한 함께 주소하면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기까지는 그 소위 내수형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던 해방전국에서 그 당시로서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고 세계사의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있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헌법이라든지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도 참 이승만이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데 하염없는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게 되는데 그 장소 하와이 가셔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 안 하셨대요. 그게 내가 보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하와이를 가서. 하와이를 문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아 그래도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뭐 이익을 했다든지 이런 거 한마디 덕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옹졸함이라든지 인색함에 대해서 저는 야 참 뭐 우리가 좌우익을 떠나가지고 인생들을 왜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 추모하러 가서 이번에 장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뭐 어떻게 보면 그 빈소도 가고 또 뭐 1주기 2주기 이렇게 지나면 가서 또 같이 저 뜻을 표하면서 이분들이 뭐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쓴 부분 또 우리 통합을 위해서 힘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아마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죠. 그 당시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이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자유 대한민국 지켜낸 분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또 모자라는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지켜낸 그 공을 인정을 해야지요. 더더구나 또 하와이까지 가셨다면 뭐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표하는 것이 맞지요. 뭐 잊어버리시진 않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을 가셔가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황교안 페북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황교안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원전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평화놀이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생명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쏘는 거 아닙니다. 연습 삼아 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타격점을 계산하고서 쏘는 겁니다. 서울을 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사드니 뭐니 방어체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방어체제를 뚫을 수 있도록 이 그 방어체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낮은 공간을 빠른 속도로 직속으로 쭉 빠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놀이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노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서 태평하게 종전선언하고 앉아있고 미군 철수하라고 앉아있고 이거 정말 제정신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황 후보님 말씀하신 중에 상당히 격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제정신인가? 저는 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온전한 정신인가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활동에 종사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야당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냥 언어로 보면은 전쟁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게 되면 외국군이 주둔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상대방이 들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뒤따르고 있는 저들의 모략이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봐야죠. 그다음에 전쟁 끝났는데 미군 왜 있냐 내보내려고 그럴 거고 뭐 유엔군 왜 있는가 나가야 된다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렇게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 삼중적인 군사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우리 방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우리 안보 누가 지킬 것인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하에 경제도 일으켰고 대한민국이 오늘 만들어 왔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 치를 비용이 너무 큽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된다.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